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일단 커피 돼지로서 굉장히 영광적이고요. 전 직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커피값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지출이 있었는데 자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지출이 없어 좋습니다. 오늘 먹은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뭐예요?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입장으로서 우유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. 그래서 카페라떼에 오트 변경해가지고 먹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한마디만 해주세요. 제가 커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 아침에 출근하고 카페인 추출을 해줘야 되고 그 점심 먹고 잠 오니까 한 잔 이렇게 해서 거의 매일 먹는데 사실 그 전 회사에서는 이렇게 먹으면 커피값이 너무 비싸잖아요. 근데 몬스터커피 입사하고 나서는 마음껏 그것도 막 맛있는 원두로 내린 아메리카노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저 오늘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끝나고 운동 가거든요. 갈 때 마실 티도 하나 가져가려고요. 저희는 퇴근하고 나서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. 네, 너무 좋아요. 좋아하는 메뉴 하나만 추천해주세요. 카페면 사실 커피가 제일 맛있어야 되잖아요. 저희는 아메리카노 라떼는 진짜 기본으로 맛있어서 베스트. 사실 저 몬스터커피 단골인데 아메리카노 맛있어서 입사 지원했거든요. 그래서 그건 기본이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딸기 레모네이드예요. 그 과일이 진짜 유명하거든요, 몬스터커피는. 근데 레모네이드도 저희 레몬 두 개 들어가고 근데 거기서 이제 한번 업그레이드 한 게 딸기 레모네이드인데 딸기청도 저희는 직접 담고 레몬도 통으로 들어가서 달달 상큼한 게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탄산수 사이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탄산수로 주문해서 약간 죄책감 낮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음료 가장 많이 드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일단 몬스터커피에서 근무하면서 매장에서 판매되는 메뉴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아직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신메뉴를 먼저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마신 음료 중에 어떤 음료를 가장 좋아하세요? 제가 일단 추천하는 메뉴는 버블팟 오곡 쉐이크입니다. 왜냐면 쫀득한 식감의 펄과 고소하면서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은 메뉴입니다.